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꼬똑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받았던 저에 대한 추측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맥북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맥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안 말랐죠? 좀 이따가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출근하기 전에 급하게 찍고 있는 거라 머리 말릴 시간까지는 없었습니다. 나에 대한 추측 읽기, 편견 읽기, 이런 거는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런 영상을 한게 추천해 줬어요. 갤러리 윗미 하면서 찍는 거였는데, 보고 한번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갤러리 윗미를 하면서 찍고 싶었으나, 갤러리 윗미라고 할 만한 게 씻고 옷 입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갤러리 윗미까지는 촬영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그냥,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통한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소심할 것 같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소심할 것 같다. 약간 소심할 것 같다. 소심합니다. 소심한 편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냥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고양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갤러리에 고양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많고, 고양이를 찍은 사진도 많고, 길 가다가 고양이 발견하면 꼭 사진 한 번씩 찍습니다. 네, 고양이 되게 좋아합니다. 고양이가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은 남고 다녔을 것 같아. 남고 나왔을 것 같다. 남고 다녔을 것 같다는 질문이 좀 있네요. 질문이나 추측이 좀 있네요.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초중고 대다 남녀공학 것도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 인싸였을 것 같다. 저는 학창 시절 때 아싸였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인싸랑은 거리가 아주 많이 멀었고요. 아싸였습니다.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본인만 몰랐을 것 같다. 저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없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 중고등학교 동창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잘생긴 거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않습니다. 요새 영상 찍을 때랑 거울 볼 때마다 느끼는데 얼굴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요새 그냥 얼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정말 진지하게 성형수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돈이 모여야지 하겠죠. 아무튼 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적분 잘했을 것 같아요. 미적분이 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미적분이란 단어를 들어본 기억은 있고, 기억은 있는데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뭔지 아예 기억이 안 나네요. 미적분이 뭔지 일단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했을 겁니다. 잘 했던 것 같아요. 잘했나? 그냥 수학은 잘했습니다. 제 말로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수학은 다 잘했습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공부를 짱 잘할 것 같다. 이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약간 잘하는 것만 잘했어요. 사회 과목은 잘했고 수학이랑 사회 과목은 잘했습니다. 근데 영어랑 과학 쪽은 영어, 과학, 국어 이거는 정말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엉덩이에 엄청 큰 점이 있다. 저는 엉덩이에 큰 점이 없습니다. 네, 엉덩이를 그렇게 잘 확인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엉덩이에 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심하고 과묵할 것 같다.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에서 저를 보신다면 이 모습이지 않을까. 디폴트 값이 네 이거 맞는 것 같고요. 친해지면 되게 관심도 많고 그런다만 보통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안 합니다. 밖에서 카메라 앞에 서면 말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밖에 사회에서는 말을 잘안 합니다. 뭔가 스무디보다는 에이드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무디보다는 에이드를 좋아합니다. 근데 스무디도 맛있긴 합니다만 탄산 있는 것도 좋아하고 스무디는 약간 먹으면 머리가 띵해져가지고 그게 좀 싫어서 네 그렇다고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에이드를 더 좋아합니다. 오이를 싫어할 것 같다. 당근은 좋아할 것 같다. 풀을 좋아할 것 같다. 오이는 싫어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냥 있으면 먹습니다.
당근도 막 엄청 좋아하진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당근도 그냥 있으면 먹는. 근데 오이보다는 당근을 좋아하는 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푸는 좋아합니다. 푸가 막 최애 캐릭터 이런 건 아닌데 푸 귀여우니까 귀여운 건다 좋아합니다. 미술 잘할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학창 시절에 미술은 항상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보통 반에 한 명씩 있는 그림 잘 그리는 애, 아, 미술 잘하는 애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애. 약간 조용한데 미술 잘하는 그런 애. 아, 저였습니다. 착할 것 같다. 전 나름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만 엄청 착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멍충미가 있을 것 같다. 멍충미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멍충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뭔가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전 게임을 안 좋아합니다. 게임을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나보다 이렇게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나 가끔 좋아했고 아니면 오목? 네, 오목 그거 좋아했고 오버워치나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유행할 때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별로 막 재밌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제 눈에는. 네.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제 남편이실 것 같다. 나중에 한 10년 뒤쯤이면 혹시 모르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잠이 많을 것 같다. 체력이 은근 좋을 것 같다. 잠이 많을 것 같다. 잠은 되게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일을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낮잠도 꼭 자야 되고. 네, 그렇고 체력이 은근 좋을 것 같다. 체력이 은근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약간 체력이 안 좋아 보인다 이거겠죠? 맞추셨습니다. 체력은 네, 안 좋습니다. 인프피일 것 같다. 인프피의 특징 제가 MBTI를 잘 몰라가지고 MBTI별 특징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인프피일 것 같다. 인프피의 특징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틀립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인프피인가? 인프피가 맞는 것 같아요. 제 MBTI는 ENTP입니다만 나중에 검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피도 맞는 것 같아요. 특징을 보니까. 근데 ENTP도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정리해놓은 거 보면 이상합니다. 매운 거못 먹을 것 같다. 매운 거를 네, 못 먹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먹기는 먹는데, 그게 속에서 소화를 못해요.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매운 걸 먹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추측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예체능 실력이 뛰어났을 것 같다. 체육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체능에서 체육은 정말 못했고요. 체육은 항상 거의 꼴찌였고, 미술이랑 음악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일 것 같다. 저는 옷장에 옷만 보면 되게 많거든요. 옷만 보면 되게 많은데 거기서 입을 옷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거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영상에서도 막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점에 털 났을 것 같다. 이거는 아마 이건 목에 있는 점 말하시는 거겠죠? 목에 점에 털은 안 났고요. 다른 분들과 똑같이 그냥 점입니다. 이북보다는 종이책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북보다는 종이책을 훨씬 선호합니다. 이북은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종이책을 좋아합니다. 춤잘출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댄스부 할것 같은 상. 춤을 굉장히 못 춥니다. 학교 다닐 때도 댄스부를 하고 싶었으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학창 시절 예체능 잘하시고 길거리 캐스팅 모델 제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체능은 아까 말했고 길거리 캐스팅은 좀 받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에 대한 추측 읽기
는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